예, 오늘은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예수의 그리고 예수의 해방신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될때그 세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인 4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일보, TV조선 등이 원래 이름은 김동원이고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건 드루킹이라는 이와 같은 그 아이디 이걸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댓글을 많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됐을 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이제 만들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남쪽에 사시는 어떤 분이 아니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 사람들을 선수로 내보내야지 아무 상관없는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단일팀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덧글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수만 개의 이제 덧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소위 얘기하는 보수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개가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씨 등이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해 달라고 이제 경찰에 대해 이제 얘기해서 경찰이 이제 이걸 해서 사람을 이제 잡아놓고 보니 민주당원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댓글을 조작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댓글을 조작해서 보수라고 한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댓글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 시작을 한 게, 수사 시작한 게 정확하게 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쉬쉬하고 내보내고 있지 않고 이제 두달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터져나가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이 댓글 사건을 일으킨 그 드루킹 뒤에 누가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가 보통 복심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가까운 과 같은 그 수하, 김경수라고 하는 그 의원이 이제 가담을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오후에 가서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시를 내리고 이 사람이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곧바로 데려다가 소환 수사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래 한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매크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댓글 조작용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 아주 쉬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150여 대 휴대폰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한 아이디가 6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론을 조작을 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럼나무라고 하는 이런 출판사 해서 이제 건물을 빌려서 이 모든 거 이제 운영했는데 운영비만 11억 원이다. 근데 여태까지 책을 한 권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이런 가운데 드루킹이 만든 어떤 그 여론 조작용 어떤 그 단체가 있다. 그 단체 이름이 경인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경인선의 뜻이 뭐냐. 여기 우리 다니는 철도 경인선이 아니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고 아마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 경인선에 가자고 유세하면서 그래서 경인선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와 같은 걸로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이 사람이 댓글 조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운영된 것으로 이제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안철수라는 사람 늘 이제 철수만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여론이 이제 확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댓글 조작 뭐 하는 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마 안철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합을 벌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이게 여론이 확확 바뀐 게 이게 다 이와 같은 그 조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또 결국은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심지어 무슨 이 지지율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조작이 아닌가 누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를 이걸 발표했던 그와 같은 그 신문사 그 다음에 그 TV 그 회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조작이 지금도 되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15년 정도 전만 해도 사실 무슨 인터넷이니 이메일이니 뭐 SNS 이거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망이 이제 깔리면서 특히 이제 한국은 나라가 좁다 보니까 이 인터넷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인터넷 이제 강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도 얻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인터넷 이거 세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 그 댓글 조작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잘못 쓰이면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나라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 그거에 따라 대통령도 결정이 되고, 그렇죠? 이번에 뭐 개헌도 한다 그러면 개헌도 결정이 되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민심 아니면 여론인데, 이거를 조작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괴물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 저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조작이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있고 도저히 지금으로 봐선 저게 무슨 합의가 되고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대다수가 그런 것 같은데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포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런 그 다음 같은 게 포털이에요. 포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스포츠 정치 뭐 해갖고 모든 뉴스나 이런 모든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순서대로 배열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자, 잘 먹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먹여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포털이에요. 포털. 예. 네. 그래서 모든 기사를 다 모아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을 발휘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 개 다 보지 않고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되니까. 근데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포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기사가 배열이 되고 인기 검색어가 올라가고 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이 막 조작이 되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네이버 거기 부사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언론 이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인터넷 문화의 병폐는 한마디로 포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론 순위를 조작할 수 있고 댓글도 조작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혼란, 광우병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완전 100%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그렇죠? 세월호
이게 지금 무언가가 이렇게 되지 않고는 저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천안함 사건, 이것도 이 북한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내용.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봤을 때 지금까지 먹은 돈이 하나도 없군요, 개인적으로. 자, 이와 같은 것들. 또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평화선언 뭐 하는 게 80%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지금 북한하고 이거 지금 문제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80%가 지금 이렇게 뭘 지지한다고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헌도 마찬가지고 50% 이상이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개헌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것들 전 분야의 여론 조작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생기는 거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철웅 교수님 모셔갖고 집단주의와 그다음에 개인주의 이야기 들었죠. 그 집단주의를 전문 용어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하나가 있어갖고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여론도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이와 같은 그 전체주의 시스템이 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 지금 한국을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폐해를 잘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글은 포탈을 제공하지 않아요. 뭐 말해 검색만 가능한 거예요. 검색.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 총액이 10위 안에 들어요. 여러분 주가 총액이 말 그대로 페이퍼 캄파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주가 총액이 10위 안에 든다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왜 그래요? 블로그니 카페니 뭐니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거기다 글을 올려야만 검색하려면 그것만 제일 먼저 미리 띄워주지 밑에 있는 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그 네이버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구글,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시민들은 이와 같은 그 포털의 전체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검색만 하게 만든 거예요. 검색을 하면 그게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일반 웹사이트든 가장 먼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한 게 맨 위로 떠야 그래야 공정한 것과 같은 정보가 나와서 사람들이 아 이걸 사람들이 많이 봤구나 이렇게 이게 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포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론이 공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드루킹 이야기하면서 여론 조작하는 게 이제 포커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우리나라의 그 현실 이런 것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 정부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민주노총, 또 전주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교조 이런 모든 게 거의 다 좌익단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편향단체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이런 사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고 호치민을 인류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그 공산주의인자에도 불구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이번 개헌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항목이 10조입니다. 그 10조에 그 국민 대신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 그래서 개헌 내용을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것을 떠나서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이와 같은 쪽으로 국가의 이제 체제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개헌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입니다. 친북 정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드니 이런 모든 것들 하는 거 가서 보면 반미 반일 정부예요. 또 이상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분명하게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도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와 같은 인상을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지금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의
80%가 그러니까 체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80% 정도가 불법 이제 체류자들인데 이 불법 체류자들의 혜택,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나 그 아이들이 받는 그런 혜택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그 가정이 그 본인이 받는 혜택이나 그 가정의 아이들이 받는 혜택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국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이번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동성애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제 추진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뭐 심지어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번 개헌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처음 2017년 개헌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망명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나라에서 쫓겨나서 나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망명권을 만들겠다. 이번에 개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패했어도 다음에 또 이제 한다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망명권을 헌법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뭐 이슬람이든 나라를 파기시킨 사람이든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을 헌법에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직 1년이 채안 됐는데 경제 파탄 일어나서 어디서나 지금 사람들 죽겠다고 지금 그러죠? 왜 그러냐? 경제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 나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관심사는 북한과의 평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이 나라에서 잘살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의 관심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하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이 일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거뭐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러다간 조만간 경제가 다 파탄 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사가 뭘 증언하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나가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급속하게 그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들이 이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일단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 국민들의 그 수준에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 이걸로 다만 이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그걸 다음에 이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루킹이 뭐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시간이 없어 다 보지는 못했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것들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 관점에서 또 이념과 사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말한 그 증언이 현 정부의 특성,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게 될때그 세상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대로, 드루킹이 말한 대로 국가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 국가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양심의 자유를 잃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루킹이 말했던 그 증언의 한 부분, 가장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드루킹의 발언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드루킹은 청와대가 극소수의 예수의 전설을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수의 전설을 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정권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인 윤태영이나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등 3철이 왜 밀려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드루킹이 얘기한 겁니다.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윤태영이나 과거 참여정부의 오랜 멤버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불편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수이트 그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영리는 제수이트다. 영린이라 하는 거 이거 건드리면 그냥 신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왕이 역정을 내는 게 이게 영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수이트니 이런 것들 발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수이트들한테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로마가 그들의 조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제수이트. 뭐 웬만한 사람은 거의 한 번도 평생 동안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회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조국은 로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의 전설을 한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 본산이 있는 바티칸이 조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 말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 많은 이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드루킹이 이단 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상한 그런 이야기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 정권의 현 주소와 앞으로 흘러갈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교황권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자녀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대단히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회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회 제수이트가 뭐 하는 데인가. 1517년에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이 생기기 전까지 1000년 동안 그 당시 세상은 유럽이었어요. 그렇죠? 그 유럽은 중세 암흑시대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한마디로 뭐냐? 대다수 인민이 봉건제도 하에서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노예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수가 다 노예고 그 다음에 특권층이 있었어요. 그 특권층이 천주교 사제, 그 다음에 수도원, 또 그들과 결탁해서 이 농노들을 부리는 이와 같은 지방의 영주,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 천주교는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자,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네이버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도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 국가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카톨릭 국가의 그 법, 교황의 법, 교회가 정해주는 사제의 법,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그 전체주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있어요. 또 히틀러의 나치즘이 있어요. 또 스탈린 등이 만든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된 이런 형태의 전체주의로는 중세 천주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주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시스템, 다른 자유가 없는 이와 같은 시스템, 이 시스템에 갇혀서 천년 동안을 유럽의 거의 뭐 99.9% 인민들이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천주교회에 갈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교황이나 사제에게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개개인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천년 동안 사람을 옥죄어오던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영적인 노예에서 영적인 자유인으로 바뀌고 정치적 노예에서 정치적 자유인으로 바뀌고 경제적 노예에서 경제적 자유인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시발점이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옥죄던 천주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봉건 독재 왕정에서 탈출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본물처럼 개인의 자유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음악, 미술, 그다음에 저술물들 한 거 없이 사람이 무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그 예술적 가치를 발휘하는 이와 같은 그 르네상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정치 구조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됐는데 5,500년 동안 한 번도 인류가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자유를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자들이 인류에게 선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통치자도 처음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예요. 사유재산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뿌린 나라가 영국이고 이런 것들로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이후에 미국의 이 자유주의 헌법, 이것이 이제 세워지면서 온 세상에 이것이 파급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이후에 세워진 대다수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 그와 같은 그 헌법이 미국이 만들어준 그와 같은 자유헌법에 기초를 해서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거기 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 상관없이 뭐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피부색이 어떤 이런 거 상관없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인이 최대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국가는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거든요. 기독교의 가치. 예수님께서 한 혼이 온 세상보다 귀중하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가치가 이 헌법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99%는 기독교에서 왔다. 그렇게 되면 이 헌법을 지키는 게 곧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헌법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헌법을 개정한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헌법하고 지금 있는 헌법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948년도 8월 15일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어요. 그걸 또 추적을 하니까 어디서 왔냐? 영국에서 왔어요. 끝까지 추적을 하니까 어디? 말틴 루터에서 온 거예요. 그럼 말틴 루터는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성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그 자유의 가치,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 헌법에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회는 뭐 하는 거냐? 요약을 합니다.
말틴 루터의 그다음에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뭐를 반대하면서요? 천주교의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을 반대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나가니까 말 그대로 그냥 카톨릭 교회가 넋을 잃게 된 거예요. 한 1000년 이상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걸다 지배를 했는데 이게 퍼져나가니까 아니 어느 누가 그거 따르지? 에, 이 카톨릭 교회 그걸 따르겠어요? 몰랐으니까 할수 없었으니까 그걸 따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에, 무너지게 됐어요. 에, 사람들에게 권위로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이때 에, 천주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조직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예요. 그게 제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를 반대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이와 같은 조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카톨릭 전체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만든 이와 같은 조직이 예수회다. 예수회 언제 만들어졌냐? 1534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어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승천한 날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한 날, 예, 그날, 예, 이 이그나티스 로욜라하고 나머지 5명이 예,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시 확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 예수회를 만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분파도 많고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냐. 그렇죠?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왜 이렇게 분파가 많냐. 여러분, 카톨릭도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회도 있고, 프란치스코 파도 있고, 어거스틴 파도 있고, 그렇죠. 갈멜 파도 있고, 그 안에 파가 많아요. 다만 그게 교단이라고 표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안에 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파 중에 하나가 1534년에 만들어진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자, 그런데 이 다른 파들하고 예수회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황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 예수회는. 예, 그 다음에 예, 이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되면, 예, 그러면 개별 지역에 적응주의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응주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토착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 쓰고 다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남미에 가면 해방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이런 방식이 그 토착화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회는 그 선교 목표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또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영성훈련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관상기도, 예, 이렇게, 예, 혼을 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하나님의 음성 발견하기 등, 예, 지금 소위 개신교 뭐 이런 데서 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기법, 예, 이런 것들이 예, 이그나시우스 로욜라의 영성훈련 그 기법에서 토대가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주로 예, 활동을 하냐? 미국이나 영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국이나 그다음에 남미, 중남미에서 아, 이 예수회가 크게 이제 활동을 했고 아, 예수회 예, 이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천주교회가 잃었던 이와 같은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교육 사업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워싱턴에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로열라 대학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로열라 대학, 한국 같으면 서강대학교 이런 게 예수회가 세운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다닌다 그래서 예수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지. 거기 다녔다는 게 예수회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의 역사란 책에 가서 보시면 한 챕터가 예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예수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오클랜드 박사라고 하는 기독교 이 박사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회와 그들이 맡았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구조, 이거 정부 구조, 사회 구조,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회가 각 나라, 각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다. 자, 미국에 가서 보면은 셰퍼드라고 한 사람이 지은 베빙턴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빙턴 음모입니다. 바빙턴 음모.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후 1555년에서 1931년 사이에 예수회는 정치적 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들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83개 국가나 도시국가 혹은 도시들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음모를 꾸며갖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83개 국가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2대 대통령이 아담스예요. 이 아담스가 제퍼슨이라고 한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의 왕이나 할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러 형태로 교묘하게 자신을 변장을 해서 들어오는 그와 같은 무리가 예수회다. 만일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열라의 예수회일 겁니다. 지금 이건 미국의 2대 대통령 아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이렇게 확립이 되니까 이거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과 이런 음모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 심지어 지옥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무리가 이 예수의 조직이다. 지금 아담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9세기에 에드윈 셔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작가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지옥의 공병단이다. 지옥의 공병단, 그게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공병단 그 책에 가면 표지에 이 예수의 사람들이 링컨,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하는 그와 같은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19세기에 캐나다에 유명한 사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치니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캐나다의 퀘벡주는 전통적으로 이 카톨릭 이게 우세한 그와 같은 주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거길 점령하면서. 그래서 그 치니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의 죽음에 예수회가 깊이 관여했다고. 유명한 책이 로마 교회에서 50년, 영어로 50 years in the Church of Rome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치니퀴가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증언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남부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남부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로마의 교황과 딴 속내가 있는 예수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맹목적이며 피해굶주린 노예들과의 싸움이며 이것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이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해갖고, 그래서 이 미국을 분열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에드먼드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예수회의 비밀 역사예요. 영어로 Secret History of the Jesuit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예수회가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나치에, 그러니까 히틀러의 최근위부대라고 하는 그 SS 친위대는 예수의 원리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가서 보면 히틀러는 자기의 측근인 히믈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를 돕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고, 그 다음에 나치 심볼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거는 하겐이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로부터 천주교 사원에서 얻어낸 그와 같은 심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예수회는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히틀러의 제3제국 건설은 나치즘을 천주교식 기독교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야욕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보면
로열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 교회의 예수회는 창설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탁월한 첩보 및 암살 단체가 되었고 왕들과 평민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어야 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지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카톨릭 반개혁 운동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막고 사람들을 다시 로마 천주교로 데려가려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서 교황 천하로 만들려는 예수의 계략을 경고하는 글과 책 지금까지 많이 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이 오클랜드 박사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주의로 끌어들이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육, 사회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직 침투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예수의 선서 이렇게 치면 그럼 그게 번역이 돼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고 미국의 영어로도 전문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회원이 맹세하는 서약만큼 살벌하고 강렬한 그런 서약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읽어보면. 그래서 20세기 이전부터 이 서약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미국 의회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전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 당연히 구글 치면 다 전문이 나옵니다. 이 서약은 예수의 최고 우두머리가 전해준 훈계의 형태로 예수회가 사용하는 이 조직 침투 방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지금까지 너는 위선자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왔다.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게 이제 위선자거든요. 종교 개혁자들과 사이에 들어가서는 동일하게 종교 개혁자가 되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개신교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개신교도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어라.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신교의 목사들 가운데도 이 예수의 이 교육을 받고 이걸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첩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단을 믿게 하도록 어느 계급이든 인물이든 일반 학교와 대학교들에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내가 위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열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 재판을 수행하고 반대로 종교 개혁을 무마하는 데 이바지한 행적은 주로 학문 교육 분야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학교의 학풍을 장악했으며 대학과 각종 교육기관들을 포섭할 만큼 학술적 전략을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36년에서 2007년까지 살았던 프레드릭 소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악의 지배자들. 그래서 영어로는 Rulers of Evil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회가 1749년부터 전 세계 669개 대학과 176개 신학교, 61개 연구원과 24개 종합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런 단체들을 이끌고 나갔다. 이게 이 예수회가 지금까지 교육 사업에 이제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 아시죠? 스펄전 목사 그 시대에도 목사들이 강단에 서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오냐?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복음의 일부분 감추어 두고 마귀가 새롭게 세운 예수의 대학에서 공부해 왔다. 지금 영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회원들이 그 수장 앞에서 어떻게 선서를 하느냐. 무섭게 선서를 합니다. 나는 또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끈질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이단들,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에 대항해서 지시를 받은 대로 지구상의 그들을 제거하고 몰살시키겠습니다. 이게 그 예수의 선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일 수 없게 되면 독이든 컵을 은밀히 사용하겠습니다. 교황이 어떤 대리자나 예수의 수장에게 지시받은 대로 나는 목을 매는 끈, 쇠로 된 비수 혹은 총알로 언제라도 그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의 수장이 선언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땅을 교황의 이름으로 소유해라. 교황 성화를 예수님의 대리자 및 섭정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저주받고 그 다음에 진멸당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 선서를 하고 세상에 이제 정부나 이런 기관들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침입을 하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를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572년 프랑스에서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죽는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는 이름이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위그노 대학살이라고 불러요. 위그노 대학살. 그 이후에 1685년에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보호해준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 신앙이 이제 금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만행 및 이 탄압에 대해서 엠노블이라는 그 교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이 어찌나 흉악했든지 그들은 7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심지어 그 나라들 중 80%는 카톨릭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도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음모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심지어 11명의 교황이 이 제수이트들을 저주하고 규탄했다는 거예요. 이 교황청 안에서도. 자, 그래서 예수회는 계속해서 억압을 받았으나 반대로 예수회는 또 보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 대통령이 제퍼슨에게 보낸 그 편지에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회에 대해 내가 이해하게 된 계기는 네 권의 책에 있다. 책의 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내 생각에 저자는 유럽의 다른 모든 군주들처럼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고, 이거 책에다 이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목표를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 이제 교황청을 이제 한번 갈 거예요. 로마의 그 교황청을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그 안에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의 동상이 있습니다. 로욜라가 이렇게 서 있고, 책을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거기 하나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로엘라가 예수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동상에 보면 밑에 로엘라 발이 있습니다. 그 발 밑에 가면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한 사람이 자빠져 있어요. 자빠져 있고 뱀이 그 자빠진 사람 밑에 또 뱀이 깔려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빠져 있는 이 사람이 개신교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진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뭘까요, 그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욜라가 이 예수회를 창설한 그런 목적이 개신교도들 탄압한다는 얘기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인간의 영혼의 자유를 보장해준 이런 모든 거, 이거를 눌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짓밟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동상이 여기 가서 보시면 다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를 통틀어서 천주교가 가장 무서워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권위를 이제 떨어뜨려야만 그래야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꾸는 그와 같은 작업도 예수회에서 한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열게 된 이와 같은 공회, 카톨릭 교회는 공회가 있습니다. 그 공회의 이름이 트렌트 공회, 트렌트 아니면 추리엔트 공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는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영혼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이와 같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 이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주로 논의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트렌트 공회였다. 자, 그래서 여기 트렌트 공회에서 확고하게 확립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누구라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런데 이 공회의 내용이 지금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20세기 1960년경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어요. 그 바티칸 공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표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개신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 이걸 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개신교 성경 자체에 반격을 가하기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영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만든 도시가 프랑스의 랭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만든 영어 성경이 두의 랭스, 아니면 랭스 두의 영어 성경입니다. 랭스 두의 역본. 자, 그래서 이 랭스 두의 역본은 로마 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 성도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 이런 거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신비의 바빌론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신비의 바빌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씀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각주를 썼습니다. 주석을 썼어요. 뭐라고 주석을 썼냐, 개신교도들의 피는 성도들의 피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도적 살인마들과 다른 흉악범들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들이 그런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 그 어떤 통치 권력도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게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반대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예수회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이다. 예수회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며 카톨릭 전체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천주교 조직이에요. 천주교의 CIA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수회입니다. 교육, 선교 등을 통해 세상 여러 나라로 침투하여 천주교 토착화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와 같은 단체가 예수회예요.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 내부에서도 증오를 받는 이와 같은 단체가 예수회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회도 있고 프란체스카 파도 있고 도미니칸 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잖아요. 교황이 다 나왔어요. 모든 파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2013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회에서 교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266대 교황이 배출이 됐어요. 어디 사람이냐?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 사람. 그래서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고, 카톨릭 교회 역사상 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의 교황이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에요.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다. 이 교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기독교 내부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그와 같은 그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저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교통합이나 이런 걸 이루는 이런 거에 구심점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이 로마의 교황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걸 이용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위에 따로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 강연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남미 출신의 예수의 교황이 등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왜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을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이라고 했는가? 이건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